좀 맛있나 봐. 아니 외부에 나가면 뭐든 맛있나 봐. 잘 먹네. 뭐 그래. 이게 선이 아주 오리지널 아니냐. 이 건강품이다. 맛있어? 할머니 만든 거? 네.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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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아, 만들었구나. 찐. 엿 같아요. 어? 잼이에요? 발음 조심하세요. 그 정확히 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 돼지. 아니, 아니, 그냥. 응? 물려서 써. 물려서 써. 엄마가 신경발했다 그러면 되지. 그도 물렸는데. 저렇게 막말. 아이고, 반짝. 아, 약간.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어. 이거 한 번에,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당뇨병 걸려서. 아니요. 극단적이다. 대종상이세요? 아, 엄마, 나 어제 바지 입었던 거 또 입으려고. 그래야지, 어떡해. 안 갖고 왔으니, 군복 아무거나 맡지 않고. 시장에서 옷 살 데 없잖아. 한번 가봐. 저기, 어. SS 사진이네. 먼저 나가 문 잠궈야지. 응. 가자. 와, 너무 멋있다. 에너지가 느껴져요, 시장은. 재밌어, 피트.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진짜 안 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그래요? 저런 끈이 있어요, 원래? 아이들이 하는 거. 네, 아이들. 아, 그냥 이게 아니고 애들 끈이야. 가방에. 가방에. 아,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저거 할 때 됐다, 할 때 됐다. 야, 이거 뻥튀기. 와. 오! 추억의 뻥튀기. 추억의 뻥튀기. 이게 있어. 맛있는데. 야, 이거 소리 큰데, 소리 큰데. 뻥, 뻥. 귀 막아야 돼. 뻥이요! 뻥이요! 우와, 강냉이다. 우와.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얘야, 이게 이제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우와, 많다. 신기한 거리가. 하나 주세요. 하나 줘보세요. 아니,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뭐 진짜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야,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고. 눈이 어쩜 그렇게 크냐. 아, 야, 가자. 조심. 조금 5천 원 아치만 줘봐. 깻잎은 너무 크다. 어? 시골꺼. 노지꺼. 노지. 이거는 몇 개인가? 네? 몇 개? 그 두 개지. 천 원? 그래, 그거 다. 그래, 그거 다. 몇 개야? 이거 다요? 혼자 사시잖아요. 엄마 저거 다 산다고? 어? 담으라고. 뭐 담는데? 아니 그 고기 먹는다고. 아니, 됐어요. 그 먹는데만 하지 말고. 아,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개, 천 원. 다 하지 말고 세 개만 하면 돼. 다섯 개 주세요. 묵은 얼마? 아니 묵은 됐어. 묵은 됐어. 묵이 이거 너무 너무 맛있어. 하나만 해. 3천 원. 호박은? 당근. 마늘 하나 사. 그래, 고추도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 고추 많이 샀어. 수영 이번에 엄청 많이 샀어. 맛있어.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사는 거지? 생각하고 야, 드디어. 남자 방문하고는 완전 반대야. 엄마 생각하고 사는 거지? 충동 구매하는 거 아니야? 어? 생각하고 사는 거? 버리지 않아. 갖고 가면 다 여기 싸니까 사갖고 와서 두고두고 먹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상추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거 얼마냐고 흥정 물어본 다음에 돌아가면서 여러 군데서 사야 되는데 한 군데서 무슨 다 떠리로 다 타보는 것처럼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사세요. 이제 오늘 산 거는 이제 그 서울에 조금 보내려고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는 못 하죠.
난 사실 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사이가 자꾸 못 사게 해요. 더 사고 싶어.